안녕. 오랜만에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는데 좀 독특한 곳으로 데려온 것 같잖아, 그치? 여기 커피 맛이 괜찮다오. 근데 여기 숨은 장소가 있단 말이지. 나 이게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이 카페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 나 이런 것도 변태처럼 좋아하잖아. 여기 어때?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우리 이쁜이들이 나의 근황도 좀 궁금해할 것 같고. 좀 미국에 오래 있었어. 올해는 작품을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작품 들어가기 전에 좀 힐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 이제 앞으로 바빠지니까 좀 쉬어야지. 그래도 SNS로라도 좀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내 삶을. 어느 순간 SNS의 노예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좋은 곳을 가도 먼저 포토스팟부터 막 찾게 되는 거 있잖아. 여기 좋은 데 왔으니까 사진 여기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찍으면 또 우리 이쁜이들이나 우리 또 팬들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에 좀 사로잡히게 되는 거 있잖아. 온전하게 힐링하고 싶은 이 시간에 이렇게 가는 게 내 삶에 유익한가 해서 유튜브도 그래서 당분간 쉰 거고 SNS도 쉬게 되고. 그 이쁜이들은 나를 보고 싶어 했겠지만 나만의 어떤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또 그래, 그럼 얼마나 우리 이쁜이들이 날 또 보고 싶어 할까? 그럼 내가 그 시간에 더 예뻐지고 몸도 건강하게 가꾸고 더 스타일리시해져서 짠! 하고 작품으로 보여줘야지 하는 게 나의 야망이었어. 나의 핵심 목표였는데 자꾸 미뤄지고 미뤄지면서 안 되겠다. 작품은 작품이 뭐 흘러가는 대로 기다리되 나도 또 다시 뭔가 활동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 올해 여름에 한국으로 돌아왔지? 어때? 나 오랜만에 봤는데도 그대로야? 운동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허리가 나갔어. 몸 아픈 게 제일 우울해. 내가 다 겪어봤지만 몸 아픈 게 제일 우울한 건 확실해. 명심해 이쁜이들. 건강이 베스트야. 건강한 게 짱이야. 너무 올드하다. 건강한 게 뭐야 요즘? MG 댓글로 달아줘. 요즘 언어 뭐야? 가르쳐줘. 내가 또 건강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많은 앞으로의 모습들을 보여줄 걸 기대해줘. 실망시키지 않을게. 몰라. 나는 솔직히 그 길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마저 잃어버린 게 아닌가. 진짜 이건 진심으로 그게 좀 안타깝고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재판 가고 이런 것도 나에겐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였거든. 왜냐면 재판하고 소송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This chapter is done. Finished. 재판도 그냥 그러면 내가 소송 건 것도 클로즈당. 사건이 없는 거지. 왜냐면 이제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두려운 것보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악해서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사회에서 허용이 될 수가 있지? 살인적인 언행들을 하고 있는데 뭐 아니면 도다. 참, 이거 아니면 됐어. 나도 싫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덤볐던 것 같아요.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마녀 사냥이라는 거에 좀 익숙한 편이어서 항상 트레이닝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나에게 치명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내 남자친구가 더 걱정이 돼서 여기 한국에서 계속 지내다가는 남자친구가 혹시라도 내적 출혈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데려가서 이 세상이 전부 아니야. 더 큰 세상이 바깥에 있어.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지내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내적 치유가 되었고 그리고 많이 건강해졌고 예전보다 더. 그리고 지금은 아주 해피 그냥 너무 조이풀한 친구예요. 내가 지치고 뭔가 영혼이 털려 있을 때 힘과 정신적 치유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들 점심 먹으러 한번 또 이동해볼까? 나랑 오늘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가자. 40대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40대 좋아. 50대는 더 좋아지겠지? 평소에는 일상생활 그냥 충실히 하는 편인데 꼭 지키려고 하는 거는 일주일에 세 번은 정말 피곤하고 뭐든 바쁘고 해도 운동은 간다. 사회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바빠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 사실 운동 시간은 1시간인데 준비하고 뭐 차 운전하고 운동하고 나서
또 커피 한잔 먹고 1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일도 사실 일주일에 7일이나 있는데 일주일 중에 그 하루를 나를 위해서 시간을 못 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너무 여러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도 일주일이 꽉 찬다? 카페나 레스토랑 잡아서 그 사람과 온전한 시간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사실 많은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 많은 사랑이 주어지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팀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도 정말 귀한 시간이고, 너무 바쁜 거 다 알거든. 이렇게 시간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악플 다는 사람들 자체가 나는 되게 이거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대놓고 어떤 연애를 싫어해, 그러한들 난 그 사람 댓글창에 가가지고 그런 말 절대 못 쓰거든요. 그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What's wrong with you? 너무 How do you do that? 생각조차도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딱 차단해야 되는데, 그걸 글로 써서 삶을 그렇게 슬프게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There's no going back. 스토리에 나 지금 해방촌 쪽에 있으니까 해방촌 신흥시장에 계신 분들 번개하자고 패스워드로 해방촌 댕댕이를 외쳐주시면은 이제 다정한 셀카 쏩니다. 이렇게 했지. Let's go! Let's go! 너무 예쁘지 않아? 그냥 이 감성이? 이제 밤 되면 여기 불 켜지면 되게 예쁘겠다. 와인 한 잔이나 따뜻한 뱅쇼 한잔 하면은 진짜 느낌 있겠다. 그치?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계속해서 이쁜이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고 뭔가 함께하는 이 느낌이 좋은 것 같아. 그냥 편안하게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네. 대단한 어떤 포부 없이 그냥 사는 게 뭐 그런 거지. 오늘 이쁜이들 친구들, 그래서 오늘 나와의 데이트 어땠어? 난 너무 즐거웠다. 데이트 스케줄을 기획하면서 이쁜이들이 좀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들었는데 너무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서 I'm so happy, I'm so thrilled. 고마워. 우리 또 만나. Cheers.